마마 마더 파더 젠틀맨. 짠! 안녕하세요, 구드림입니다. 아니 뭐죠? 이 실망한 표정들은? 지금 싸이걸 아니라고 실망하신 거예요? 아니 왜요? 이 정도 귀여운 외모에, 이 정도 섹시한 몸매, 이 정도 춤 실력이면 싸이걸이 될 수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인 씨가 얼마나 바쁘신데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그건 다 잊어주시고 저 드림이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부터 소리바다 주간 차트를 소개하는 차트걸이 되었습니다. 모두 축하해주세요. 하루에도 수많은 곡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그 수많은 곡들 중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히트곡들 오늘부터 모두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리바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기분이나 상태를 마음껏 피든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누르는 센스도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알아요? 제가 기분 좋으면 막 여러분한테 선물을 팍팍팍 드릴지? 이번 주 소리바다에는 어떤 곡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지 20위부터 먼저 만나봐요. 20위는 서인국의 웃다 울다. 19위는 가게엔제이의 이별곡정. 18위는 영원한 국민오빠죠, 조인필 선생님의 어느 날 비로에서. 17위는 드라마 남자가 사랑할 때 OST죠, 허유비의 제자리. 16위는 슈퍼스타 K4 주무신다죠, 홍대 아이돌 디펑스의 비바청춘. 15위도 조용필의 널 만나면. 14위 킬탑의 길을 걷다가. 13위 장옥정 사랑을 살다 OST죠, 지하의 꿈에서라도. 이분 소리바다 주간 상위 차트를 모두 휩쓰나요? 12위도 조용필의 걷고 싶다. 이분들의 컴백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의 Why So Serious가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네요. 20위부터 11위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10년 만에 돌아온 영원한 국민오빠 조용필 선생님의 정규 19집 헬로우 수록곡들이 차트를 막 휩쓰면서 역시 가왕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18위에 오른 조용필 선생님의 어느 날 비로에서는 조용필 선생님이 직접 작곡하셨다고 하는데요. 요즘 삶이 지치고 고단한 분들을 위한 힐링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주세요. 자, 막간을 이용한 순서 드림스 메이크 차트 시간인데요. 뭐 드림이에 의한 드림이를 위한 뭐 별거 없는 그냥 웃자고 만든 차트 순서예요. 매주 이 시간 차트 순서 중간에 드림의 사심을 담아 주제도 형식도 없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제 복장에 관련돼 있는데요. 제 3의 싸이걸,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베스트 3. 차트 성정도 제가 하고 투표도 다 제가 했어요. 너무 혼자 하는 것 같죠? 뭐 제가 물론 싸이걸 1위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심은 고이고이 접어두고 두리미가 선정한 제 3의 싸이걸,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세 분을 발표해 드릴게요. 3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요즘 완전 대세녀죠? 춤까지 잘 추고 그리고 또 국민 욕쟁이인 김슬기. 춤추시면서 피처링으로 욕까지 해주시면 완전 시원하면서 재밌는 곡이 될 것 같지 않아요? 2위는 귀여우면서도 아주 꿀벅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2위는 애프터스쿨의 유이양. 대망의 1위는 춤대고 노래대고 몸대고 실력파 아이돌 시스타의 효린양. 축하합니다. 드림스 메이크 차트에 소개된 세 분 모두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거를 축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나중에 제 3대 싸이걸로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드림이가 만든 차트보다 조금 더 긴장감 있는 소리바다 10위부터 1위까지의 상위권 순위를 한번 만나볼까요? 10위는 발매와 동시에 차트에 진입한 분이시죠? 린의 유리심장.
9위는 아, 이분 정말 매력이 넘치시고 너무너무 섹시하신 분이시죠? 박재범의 좋아. 나도 좋아요. 8위는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싸이의 알랑가 몰랑 아리까리해 젠틀맨. 7위는 10년 만에 발매하는 앨범의 성공료로 큰 화제를 모았었죠. 조용필의 바운스. 6위는 국가에서 OST 백지영의 봄비. 카리스마 섹시걸 그룹의 대명사죠. 허민이세 이름이 뭐예요가 컴백과 동시에 5위에 진입했네요. 축하합니다. 4위는 뒷받침해서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주니엘의 귀여운 남자. 3위는 정말 매력적인 국민 남매죠. 악동뮤지션의 I love you. 와, 이분 도대체 차트를 몇 개나 석권하시는 거죠? 정말 과감한 저력을 보여주시네요. 2위는 조용필의 Hello. 자, 이제 1위만 남았네요. 1위는 누가 됐을까요? 자, 대망의 1위는 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완소남이죠? 너무너무 완소남인 그 누굴까요? 루이킴의 봄봄봄. 축하드립니다. 이거 1위한 루이킴 씨한테 전화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는 번호를 몰라요. 네. 루이킴 씨 요즘 무척 많이 바쁘시죠?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선물 드려야 되겠죠? 오늘 함께한 소감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라고 소리바다 다운로드 이용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저와 함께한 소리바다 주간 차트 어떠셨나요? 그냥 음악 사이트에서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쉽고 재밌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매주 두리미가 이렇게 소리바다 주간 차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가 제 3회 싸이걸이 되는 그날까지, 소리바다가 싸이처럼 유명해지는 그날까지 이 한 번 맞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See you again. I'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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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